개울에 가서 발 담그고 수박이라도 먹고 싶지만 개울도 덥다고 합니다. 와, 4연속 지금 더위 인트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는 뺐습니다. 네, 버즈TV 고품격 아키바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고품격, 네, 아키바라이어티를 하고 싶지만 점점점 더위 때문에 품격이 계속 떨어져가는, 네, 그런, 고온도 네, 버라이어티죠. 고온 버라이어티. 그렇습니다. 네, 뭐, 물도 이런 때 가서 담그면은 시원할 줄 알고 첨벙했는데 미적지근하다 이렇죠. 네. 때만 불어요. 네. 그리고 물놀이를 가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만, 저는 약간 예전부터, 물론 제가 회사원으로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딱한 20대 때부터 여름 휴가는 여름에 가는 거 아니다. 이게 제 아니다. 약간 노는 지론 중에 하나가, 일단 7, 8월은 아무 데도 안 아유, 가고 뭐 그냥 더워요, 더워. 집에서 쉬는 게 제일 좋고, 물놀이를 할 거면 6월 말이나 9월 초에 하는 게 그렇죠. 그게 가장 물놀이로서의 그 효과도 좋고 그리고 고생도 덜하고 이러지 않나 생각을 하는 그렇죠. 게, 사실 바다를 가든 계곡을 가든 물에 우리 그 담그는 그 잠깐의 시간 전체 여행에서 과연 몇 프로나 될까 생각해 보면, 2시간, 예, 준비하고 두 시간도 안 이제 돼요. 그죠 짐 싸가지고 거기까지 차 가야, 막히는 걸 뚫고 가고 숙소 잡고 돈 쓰고 평상 뭐 빌리고 먹어야 되지, 뭐. 셋업하고 그리고 아예. 가서 자아 좋다고 나와가지고 또 자고 거기서 또돈 쓰고 두고, 기다리고 이제 또 올라오고 그리고. 차 막히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게 전체 퍼센티지 한5% 정도 될까? 예, 그 물에 담그는 게물한 담그는 2시간? 시간이? 예. 2시간도 안 돼. 그쵸.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그 잠깐의 행복을 위해서 너무 많이 그 앞뒤로 이제 그 시간과 돈과 체력을 낭비하는 그런 게좀 안타까운 거죠. 네, 그저 바닷가에 있으면요. 네. 바다가 즐거우려면 바다가 약간 파도가 좀 세게 쳐야 즐겁습니다. 바다가 유리알처럼 평평하다 그러면 그 들어가고 싶지도 않아요. 무서워요, 괜히. 네. 그러니까 말복 지나서 태풍이 한번 지나가 갖고 태풍이 요만큼 남았을 때 가셔야 됩니다. 바다. 파도가 한 2m짜리가 가끔 쳐야 돼. 그래야 재밌어. 그리고 그게 이틀만 있으면 수영장 닫거든요. 아, 네네. 아무도 없어. 샤워장이지 뭔지 다나 혼자야. 아, 예, 그거 선생님 그때 딱 어떤 가셔야 돼. 딱 포인트인지 예. 알겠는데, 해수욕장 폐장 한 2, 3일 스팀 전에 전에 딱 가셔야 돼. 사람들 되게 한산하고 이제 저기 막 물놀이 그 기구 같은 거 이제 슬슬 철수하려고 막 철수하고 막, 준비하고 예. 있을 때, 튜브에 그때 바람 빼고 있을 때딱 맞아요. 가셔야 돼. 그때 이제 막 파도 막 가끔씩 막 1m, 2m짜리, 그 약간 동해안 얘기기는 한데, 예, 네, 그렇죠. 그때 가시면 진짜 재밌게 잘놀수 있습니다. 그때 가면은요, 돈 이렇게 내고 이러면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 가격에 기구 막두 개씩 예, 태워주고, 더 맞아. 타실래요? 이러면 그러니까, 태우고 막 계속 예, 다니고 막 이런단 말이죠. 막그 튜브나 이거는 그냥 빌려줘요. 그냥 예. 예, 여기서 하세요. 어, 그냥 이거 그러죠. 하세요. 예, 뭐, 뭐, 팔아서 그냥 꽂아주고. 예. 그러니까, 이럴 때 뭔가 남들 다 그걸 하려고 할때 같이 껴서 으아! 하지 하지 마시고, 마시고, 어떻게든 다른 예. 시기를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좀 여러분들이 소기의 목적을 편하게 달성하는 방법이 아닐까. 올해는 8월 28일 봅니다, 제가. 8월 28, 29, 30. 네, 여러분들 8월 28일 날 동해 가셔서요. 예. 네. 튜브 저를, 무료로 예. 빌리시고, 네. 아무도 2m짜리 파도 없는데. 맞으면서 예. 파도가 재밌습니다. 2m 쳐야, 그래야 푹막 짠물도 좀 먹고 막 네, 그래야 그렇죠. 재밌지. 이 유리알 같으면 재미없습니다. 아, 네네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름 물놀이를 즐기는 꿀팁. 예. 남들 안갈때 가자. 네. 8월 28일 봅니다. 예. 네, 결국엔 4연속 더위 인트로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스콰이어, 컨템포러리, 액티브 스트라토캐스터, 험버커, 이 친구들 같이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팬더의 좀 빈티지 성향을 가진 모델들을 하다가 넘어왔기 때문에 다소 사운드의 간극이 좀 많이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기타입니다. 정가 77만 3천원, 할인가 61만 아이고, 8천원. 잘 나왔다. 네, 락 기타 뭐, 이거 뭐. 25% 정도 할인이 된것 같네요. 네, 이게 인도네시아,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의 전장 100cm, 두께 43 플러스 2mm, 12 플랫 뒤뚤레가 74mm로, 12 플랫은 아주 그냥 상당히 가늘어요, 예. 넥이. 그래서 좀 테크니컬한 플레이를 할 예. 때, 좀 아이바네즈 치는 느낌으로 편하게 연주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디가 오랜만에 보는 포플라입니다. 포플라. 네, 포플라의 메이플 네 네 개, 개 로즈우드 로즈우드 지판 지판. 올라가 있는 포메로 스펙이고요. 오랜만에. 오랜만에 보죠. 포플라만 하면 맨날 스티브 모스가 생각이 나요. 네. 네, 그리고 플라이드 로즈 락킹 머신 헤드의 너트 너비가 42.8mm. 너트는 그리고 스탠다드 다이캐스트 헤드 머신의 예, 이렇게 돼 네. 있죠.
리버스헤드예요. 그렇습니다. 리버스헤드 밑으로 가 있고요. 지판공률이 12인치 305mm 반지름에 22프렛 전버프렛입니다. 스케일 길이 648mm고요. 그리고 스콰이어 액티브 험버커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사운드 아주 강렬합니다. 액티브니까 여기 배터리 베이가 있네요. 네, 뒤쪽에 배터리 베이가 있습니다. 강력하겠네. 네, 원볼륨 원톤 3웨이 픽업 셀렉터가 있고요. 플로이드 로즈 더블 락킹 트레몰로 브릿지의 락킹 머신 헤드. 피니쉬는 세틴 폴리우레탄. 네. 그래서 약간 그 매트한 이 감성이 아주 인상적이죠. 스펙 쭉 살펴봤고 무게 바로 달아볼게요. 무게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9594. 우와, 야. 뭐야 이 0점은? 9594. 근데 94에 퍼펙 나오면 진짜 웃기겠다. 그럼 4kg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 9594. 저 한 판에 이깁니까? 졌습니다. 아, 이게 답이. 3.81. 81이고. 네. 뭐, 4연패. 네. 4연패 1퍼펙트. 네. 이제 저 오늘 지나면은 승률 30%대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아, 사운드 들어볼게요. 지금 좀 제가 좀 메탈 기타라 딜레이를 좀 과하게 넣었습니다. 엄청 소리 좋죠? 크네. 무서울 정도로 크네요. 톤을 제로로 줄여놨는데도 잘 안 죽는다. 세다 근데 이게 약간 좀 마샬에서 좀 살짝 밑에가 좀 뭉그러지는 느낌이 조금 있네요. 네, 크런치 박스 한번 살고 이게 더 잘 어울려요.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오! 완전 메탈이네요. 좋습니다. 반주 붙여서 들어볼게요. 예.
끝. 네, 아우 열정적인 연주 감사합니다. 어우, 예. 선생님이 이 날씨에 기타를 가장 못 치는 시기인데, 네, 네 오늘은 어우 근데 약간 유체 이탈한 느낌으로. 감사합니다. 의지와 상관없이 아주 멋진 연주 감사합니다. 내가 뭘 먹었나 왜 그러지? 못 드셨어요. 뭔 뭐지? 홍삼밖에 안. 홍삼에 뭐가 뽕이 들어있나 왜 그러지? 약간 지금 이 멘탈이랑 피지컬이 약간 살짝 이렇게 격리된 느낌이. 예, 어긋났죠 지금 이렇게 뭐가. 쫙 문든 느낌이 아니고 살짝 이렇게. 어 네. 땀이 안 나 이상해. 그러니까 막, 이상하네요 네. 선생님. 괜찮으신 거죠? 글쎄요. 막 미스거려. 진짜 미스거리지 않으세요? 저 이렇게 여름에 뭐 먹을 때? 전 괜찮습니다. 아 그래도 뭐 더위를 아직 안 드셨나 봐요. 네, 아직 저는 괜찮습니다. 먹는 거는 뭐 전혀 문제 없어요. 아유, 참, 아주 네. 건강하십니다. 네. 먹으면서 너무 땀을 많이 흘리는 게 문제고. 그러면 이게 그게 더울 때 뜨거운 걸 먹어야 된대요. 뜨거운 걸 먹으니까 미친 듯이 땀을 흘리던데요. 아, 그래야지 밸런스가 나면 맞는데 그 뜨거운 게 먹게 돼요. 그 자꾸 차가운 거 자꾸 막 얼음 보숭이 막 이런 거 먹으려 그러니까. 얼음 보숭이. 예, 유체 이탈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아. 선생님 뭐. 좀 따뜻한 거 드시면서 네 뭐가 멘탈과 피지컬을 다시 한번 부여잡으시길. 네. 뭐 이렇게 얼큰한 거 먹을까? 육개장 같은 거. 네, 그런 거 좋죠. 네. 냉면 이런 거만 먹으니까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못 쓰겠어요. 따뜻한 거 먹어야 됩니다. 네, 네 시청자 한 주표 하나 드릴게요. 네. 2181화의 팬더즈 팬트레디셔널 60 텔레캐스터 커스텀이었습니다. 여기에 펜타토닉워터님. 이제는 텔레 울렁증이라는 말이 기타 사전에서 점점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만큼 팬더에서 정체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선에서 잘 타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줄평,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까요? 요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요렇게 잡는 거네요. 네, 한쪽으로 한쪽으로 하세요. 여름에 그거 안 하나요? 요즘 락 페스티벌 안 하나요? 아, 하죠. 하죠. 네. 자, 우리 중고등학생 여러분 락 페스티벌 준비를 지금부터 하십시오. 스콰이어와 함께.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충분히 그렇게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은 예. 그런 기타였습니다. 중고등학생은 한 5년 내로 락 페스티벌 나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습 많이 하시고 밴드 하나, 히트곡 하나 내시고. 그게 말이 쉽지. 네. 밴드 하나, 히트곡 하나 내시고. 이 조건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조건 아닙니까? 그래서 한 22살 정도는 나가봐야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만하시 5년 내로 나가 저기 22살에 락페스티벌 나가면 다행인데 군대를 들어가는 경우가 되거든요. 군대도 락킹이에요. 근데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락페스티벌을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플로이드 로즈 생각보다 스파이어와 잘 어울립니다. 네, 드릴게요. 전혀 뭐 안 어울리는 아이템 같은데 네, 거의 오리지널리티가 막 오리지널 가까운 아주 양질의 이게 플레이드 로즈가 올라왔어요. 박아먹고 보니까 생각보다 상상이 괜찮습니다. 전 짐루스가 오히려 상상이 있어서 더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1만 8천원이나 하리스타가 아주 좋네요. 엄청 싸네요. 네, 그럼 이렇게는 7.58점이요. 네, 저는 뭐 색깔은 멋있어요. 네, 가성비에 드렸고요. 네. 선생님은 클린톤이 좀 다소 아쉽다는 평가를 네. 주셨고요. 네, 이렇게 오늘 컨템포러리 액티브 스트라토캐스터 험한 무대 같이 보셨습니다. 여러분들 뭐 22살에 락 페스티벌 나가셔도 좋고요. 네. 또 다른 락 페스티벌인 또 군대에 입대하시는 것도 네. 또, 예, 또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락킹이요. 네, 락킹하죠. 어느 쪽이든 락킹합니다. 네. 네, 군인 장병 여러분들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예. 네 특히 낮에 야외 활동 항상 조심하시고 네. 옷 많이 취하시고요. 네. 건강히 여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키어타임스. 더블타임스.